마이핀 플러스로 차 안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는 약 한 100km 정도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고, 100km 정도의 속도다 보니까 풍절음이 꽤 심해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 뭐 터널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꽤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 마이핀 플러스가 수음이 잘 되고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지금 속도가 140입니다. 네, 사람 귀로 듣기에도 풍절음이 꽤 심한 상태고요. 네. 자, 이제 저쪽으로 가서 좀 차가 없을 때 창문을 열어볼게요. 네. 자, 130km 정도 창문 열어볼게요. 운전석에 창문 엽니다. 네, 지금 운전석에 창문을 다 열었어요. 다 열었고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람 소리가 커서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진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저번 리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이핀 플러스가 이제 수음 레벨이 꽤 돼요. 네. 제가 이제 답답한 거는 물론 뭐 DSLR이나 뭐 미러리스로 찍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녹음 볼륨 레벨을 카메라 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달라요. 예. 스마트폰은 녹음 볼륨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뭐 옵션이 없어요. 저는 기본 어플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필믹 프로를 갤럭시에서 사용해가지고 마이크 개인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해봤는데도 똑같더라고요. 예. 마이핀 플러스를 제 기준에서 높게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편의성이에요. 편의성. 아, 너무 편해요. 너무 간단하고. 제 기준에서는 두 번째로 본 게 뭐 노이즈 뭐 이런 뭐 퀄리티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거였어요. 수음 레벨. 수음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게 녹음이 되냐? 사실 저는 핀 마이크 무선 핀 마이크 설정할 때 이거 두 개 봤어요. 뭐 이 정도 환경에서 이 정도 녹음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아마도 잘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얘를 구입해도 되겠다. 아, 아니다. 나는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음색과 이런 노이즈 수준 가지고는 나는 만족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저처럼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편의성과 수음력, 수음 레벨을 보시고, 아, 이건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달리시면 됩니다. 구입. 네. 가격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물론 저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싸게 사긴 했어요. 얼마에 샀더라? 10만원에 샀나? 세트로. 상당히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더 만족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잠깐 쓸게요. 네. 자, 창문 열었고 풍절음이 없는 상태예요. 풍절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예, 얼만큼 잘 들어가시나요? 물론 자동차 엔진 소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야외에서 이런 환경에서 녹음을 한다,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야외에 나왔어요. 야외에 나왔고 마이핀 플러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고요. 실내에서 어떻게 녹음이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아주 작게 얘기하고 있어요.